자, 1차적으로 전지를 마쳤고요. 이제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산성토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블루베리 전용 상토를 부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틀밭을 만들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런 작업을 할 때 아주 좋습니다. 이 비닐 클립으로 고정해 놨는데 풀면 됩니다. 이렇게 빠지죠. 자, 쭉. 네, 잘 빠집니다. 잘 빠진다 그래서 또 잘 벗겨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지금 다 풀었으니까 네, 여기 이제 들고 네, 보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블루베리 전용 상토입니다. 블루베리 전용 상토 산도 3.5에서 4.5, 그러니까 pH 농도가 3.5에서 4.5를 말합니다. 7이 중성이니까요. 3.5에서 4.5가 굉장히 산성 쪽이죠.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는 식물을 기를 때 쓰는 상토입니다. 블루베리는 산성 토양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산성 그 pH가 맞지 않으면 열매가 거의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성 토양을 잘 맞춰줘야 또 맛있는 블루베리가 열립니다. 그래서 일반 땅에다가 그냥 정원이나 아니면 텃밭 가장자리에 심어놓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산성 토양이 아닌데도 되는 품종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품종들은 산성 토양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농자재 마트 가면 이렇게 전용 상토라고 따로 팝니다. 블루베리 전용 상토. 그래서 pH를 맞춰서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이걸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꽃눈이 잘 나오지 않았다든지 한 나무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아주 꽃들이 아주 잘 나왔는데 예, 여기 지금 나무들이 지금 굉장히 약해요. 예, 꽃눈도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런 나무들 중심으로 보충을 해줄 겁니다. 같이 이제 거름도 넣어줄 건데요. 이건 가축용 퇴비입니다. 퇴비는 1년 동안 꾸준하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분도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가축용 퇴비는 1년 내내 꾸준하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아주 좋은 친환경 재료죠. 네, 공시 번호는 유기농 농업자재 공시 등록번호라고 해서 공시 이렇게 하고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기농 자재입니다. 네, 국가에서 인정하는 유기농 자재입니다. 가축분 퇴비 1등급입니다. 자, 친환경 유기농 자재 공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것도 같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열매가 열릴 때쯤 돼서는 추가 거름을 줘서 열매가 튼실하게 잘 달리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퇴비를 넣어주시죠. 퇴비를 함께 넣어주겠습니다. 기료도 질소 인산 가리의 비율이 9:1:2인데요. 이것도 같이 이렇게 하나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자, 이렇게 생긴 알맹이처럼 생겼는데요. 네, 유기질 거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예, 버름하고 블루베리 전용 상토를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이제 닫아야 되겠죠. 예. 자, 닫는 것은 닫는 것의 옆뿐이죠. 자, 이제 반대쪽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 줘야 되겠죠? 이제 블루베리 밭을 정리를 끝냈습니다. 가지 치고 블루베리 상토 보충하고 거름 주고 그 다음에 뭐 좀 지저분한 거 좀 정리하고요. 이렇게 해서 블루베리 밭을 정리를 했습니다. 또 올해 또 맛있는 과일이 많이 달렸으면 좋겠습니다.